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도 물을 한 잔씩 다 드셨잖아요. 근데 그 물을 구성하는 물 분자가 H2O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하나. 근데 거기에 사실은 우주의 역사가 담겨 있어요. 수소라는 거는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 빅뱅이라는 대폭발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수소가 생겼고요. 산소라는 거는 별에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대폭발과 별, 사실은 우주의 모든 역사를 이루는 그두 가지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질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질문할 때, 대폭발을 통해서 그리고 별의 진화를 통해서 생겼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실은 물을 한잔 마실 때그물 분자 안에는 대폭발의 역사와 별의 진화의 역사가 함께 담겨 있다라고 한번 기억하시면 물을 드실 때그 느낌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쉽게 볼수 있는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또그 별들을 포함하고 있는 은하들은 시작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빅뱅 이론을 활용하여 설명을 한다면 우주 초기에는 물질이 매우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이렇게 고른 분포 속에서는 중력 응축으로 인하여 천체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세월이 흐르면서 밀도가 더 높은 지역들이 발달하게 되고 그런 지역에서 이제 별과 은하가 탄생을 합니다. 별에 관해서는 대략 빅뱅 이후에 10억 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즈음 중력 응축이 된 그러한 기체 더미에서부터 별이 먼저 탄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부 별이 먼저 탄생한 이후에 이렇게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서 이제 은하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은하 혹은 안드로메다 은하 이렇게 거대한 은하들은 큰 몸집을 갖추기까지 대략 한 100억 년이라는 시간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대략 이 은하들이 처음 탄생한 순간은 빅뱅부터 대략 한 20억 년 정도 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태양계가 탄생한 게 되게 45억 6,800만 년 전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때 태양계가 탄생할 때 중앙부에 태양이 형성이 되고 그 주변부에는 행성을 이룰 물질들이 돌고 있었어요. 그 돌고 있던 물질들이 모여서 이제 행성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행성이 만들어진 시기가 다 달라요. 우리 지구 같은 경우는 연구를 해보면 약 45억 년.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형성이 되고 한 6,800만 년이 지났을 때 지금 지구의 약 90%에 해당하는 원시 행성과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 우리가 그걸 테이아라고 부르는데 두 원시 행성이 충돌하면서 대부분은 우리 지구를 만들었고 좀먼 곳에서 돌고 있던 흐트러진 암석 덩어리들이 모여서 이제 달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가설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걸 좀 보완하는 가설을 보면 그 테이아라고 하는 원시 행성이 우리 지구에 대해서 온게 아니고 외행성 대해서 왔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어요. 새로운 가설에 의하면 우리 지구는 외행성과 내행성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구에 물이 많죠. 사람들이 이제 지구의 물이 지구의 70%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구를 덮고 있는 면적으로 70%고 지구 전체 고체 중의 1000분의 1좀 됩니다. 지구를 삥 둘러싸면 두께가 2kg가 넘어요. 물 두께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많은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근데 사실은 잘 몰라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지구 내부에서 왔다. 하나는 지구 외부에서 왔다. 지구 내부에서 왔다는 건 지구 내부에 있는 암석이 물 성분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화산의 폭발의 형태로 나와서 수증기라는 것이 공중에 있다가 응결돼서 다시 이제 지구상의 지표에 있는 물로 되는 이런 과정인데 그게 모여서 바다를 이루고 물이 됐다. 이게 맞다 하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또 다른 가설은 외부에서 애초에 지구에서는 워낙 뜨겁고 그런 기체나 수증기가 잡혀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구가 식고 나서 외부에서 왔다. 주로 이제 소행성 같은 데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있는 암석의 형태로 왔겠죠. 또는 얼음의 형태로 와서 지구에 와서 차곡차곡하게 쌓여서 지구상에 있는 물이 됐다. 외부 중에서 어떤 소행성대 이런 데서 왔다. 이렇게 이제 논문이 나오고 해요. 그런데 두 가지의 설이 아직까지는 어느 하나가 완전히 완벽하게 확정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물에 대해서도 기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공부를 해서 밝혀내야 될 사실입니다.